네, 자동차 보험도 합리적으로 타셔야죠. 괜히 비싼 보험료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근 퍼마일, 캐럿 퍼마일 자동차 보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든든한 자동차 보험 캐럿 퍼마일처럼 든든한 우리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역시 네.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대기실에 있으면서 저도 ETF 아이디어 생각해봤는데요. 아, 참가하시는 겁니까? 아, 제 이름으로 참가하면 KB스타에서 싫어할 테니까. 아, 맞네. 예, 제가 아이디어 아, 적군이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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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네. 아무튼 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정프로님 그 코멘트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인스타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거의 안 입었는데 갑자기 뭐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든지 네. 이런 시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진을 막 올릴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대 무슨 뭐 골프웨어를 입었는데 그게 안 입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타이틀리스트를 입기 시작했고 아니면은 뭐 다른 특정 브랜드 입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 이런 브랜드가 뜨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여태까지 이제 저도 ETF 업계에 몸담아 있지만 주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스코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덱스를 만든 경우 있었지만 사진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걸 인덱스로 만드는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인스타 ETF 이런 거 하나 얘기 드릴까 해서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혹시 아크 ETF의 숏 상품 있는 거 아세요? 아크 ETF 인버스. 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설마 아크가 출시한 건 아니겠죠? 아니죠. 다른 운영사에서 출시했죠. 네. 샤크입니다. 숏 아크. 그래서 아까 네, 정프로님이 요트 관심 있다 그래가지고 네? 숏 요트, 쇼트. 쇼트. 네, 쇼트. 네, 쇼트. 네. 네, 쇼트 ETF를 아이디어로. 아, 그 쇼트 ETF는 뭐예요? 요트 사람을 요트 산업을 쇼치는 인버스. 아, 진짜. 아니, 그래봐야 몇 개 회사 있다고. 네, 쇼트. 재미없나요? 정프로 숏은 SJ입니까? SJ. 아 근데 너무 랜덤해가지고요. 네. 그 참고로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룰 베이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프로님이 주식을 사시는 룰을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네. 아, 정프로님이 주식을 사는 룰은 시가총액 얼마 이상이면서 거래량 얼마 이상이면서 그리고 최근에 PER이 뭐 100배 이상이면서 뭐 이런 약간 정량적인 지표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네. 방금도 인버스 그 인스타 ETF 예를 들어드리면서. 사진을 수천만 장 학습을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로 분류한 다음에 20대가 많이 입는 브랜드, 30대가 많이 입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정성적인 데이터는 아는데. 그렇죠. 눈이 동그래집니다, 일단. 아,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눈이 네. 동그래지면서 어? 네, 네, 네. 목소리가 나오죠. 어? 아, 예, 쓸데없는 네. 얘기 좀 했고요. 그래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샤크 쇼다크 실제로 그런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버스란 이름으로 주로 이제 출시되겠지만 그런 인버스형 상품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은 아크가 주장하는 성장 산업에 대해서 나는 불신해. 아, 나한테 엄청 신경 쓰이는 예, 상품이네요. 나한테 배팅해봐. 참고로 최근에 그 샤크 ETF가 설정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투자 트렌드를 뽑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그런 네. 상품은 아크인베스트 종목을 정확히 복제합니까? 정확하게는 복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복제하려면 아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주식 선물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선물을 쇼 때리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이나 개별 주식 선물이나 개별 옵션이 활성화된 나라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개별 종목 쇼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뭐 썰을 풀고요. 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ETF 아이디어 갖고 오고요. 제가 ETF 얘기 드리지만 ETF는 결국 매크로 플레이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ETF로 투자하는 에쿼티라는 것은 대표지수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 좀 갖고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예, 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저희 제 밑에 있는 김학영 VP가 작성한 자료인데 아이 뭐니 뭐니 해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예, 이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매크로 플레이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그 추정치의 변화 이걸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특히 보셔야 될 국가는 뭐 한국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 중국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5.5% 기억나시죠? 솔프로님. 그렇죠. 네. 예, 시진핑이 5.5% 얘기
얘기하면서 아 우리 5.5%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큰소리 뻥뻥 쳤거든요. 잘하는 숫자는 없었죠. 예. 그리고 또 중국을 투자할 때 저도 예전부터 딱 하나였어요. 아 중국은 하이싱글. 야 중국이 최소 7-8% 경제 성장률 나와줘야 그렇죠. 그래야 중국을 쳐다보지 뭐 미들싱글이나 로우싱글까지 내려가 버리면 중국 안 쳐다봤거든요. 근데 지금 5.6에서 4.4까지 내렸어요. 미국이랑 별 차이가 안 나네요. 네네네.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미국을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월드뱅크 참고로 이 자료는 IMF 자료입니다. 네. 월드뱅크는 올해 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4.1에서 3.2로 내렸어요. IMF보다 더 낮췄어요. 예. 그리고 중국 전망 같은 경우 제가 빨간 글씨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 IMF는 4.4까지 낮췄지만 UBS는 4.2 그리고 바클레이스는 4.3, BOA는 4.2까지 이 정도로 낮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낮추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이걸 보시면서 느껴야 되실 것은 같은 경제 성장률이라면 이머징 마켓보다는 디벨롭 마켓이 낫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디벨롭이 그래도 낫다. 네, 그 정도 차이라면 같은 성장률이라면 그렇죠. 굳이 네. 뭐 이머징을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머징을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는 고성장을 추구하는 건데, 가는 건데 성장률 차이가 사실 뭐 사실 50%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굳이 이머징을 갈 이유가 그래서 없구나. 오늘 좀 약간 기분 나쁜 중국 관련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기분 나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CATL이 예 오늘 실적 부진. 그렇죠. 예, 50억 위안에서 30억 위안까지 일분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지던데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전망률 하향의 근거가 아니겠냐. 그리고 아직도 락다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락다운이 안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를 사러 갈 수가 없죠. 없었다는 거고 실제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런 쪽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성장률만 봤을 때는 현재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낫다. 유리하다. 예, 그 얘기를 뭐 물론 결론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해서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희는 뭐 S&P 500 토탈 리턴이다. 그러면 야 나스닥 100 토탈 리턴이 아니라 왜 S&P 500이냐? 그래도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좀 금리 인상기에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이 S&P 500에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넷플릭스 받지 않습니까? 그쵸. 성장주가 성장이 멈추는 순간 넷플릭스가 전형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S&P 500 토탈 리턴이 제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ETF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다음은 저도 이제 요즘은 솔직히 제가 ETF 담당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오늘처럼 횡보하는 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진짜 좀 재미없는 얘기 하시는데 저는 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저희가 최근에 세미나도 했었거든요. 네네. 신진영 원장님께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뭐 눈에 안 들어왔고요. 이분이 어떤 쪽으로 관심 있게 리서치 하겠냐라는 부분에 가장 눈에 꽂혔고요. 원장님. 예, 원장님이니까 이제 신임 원장님이시니까 나는 이런 쪽 참고로 자본시장 연구원이 제가 이제 이 바닥에서 일을 하지만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아, 자본시장 연구원의 원장님이 네. 굉장히 ETF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쇼트 이제 정프로님이 요트 산업 좋다고 했는데 네? 쇼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네. 자본시장 연구원이 아 그런 ETF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프로님이 요트 산업의 버블을 일으킨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꿔 주셔야 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런 관련된 규제 같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버리지나 숏이나 공매도나 이런 쪽의 규제가 좀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자본시장 연구원의 역할이 그런 쪽 용역을 주로 하는 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인터뷰 기사의 일부만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 퇴직연금, ETF, 가상자산, 예, 빅테크. 여기에 정책 연구 및 산업 관계 분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의 화두는 ETF, 퇴직연금, 가상자산, 빅테크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또는 뭐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퇴직연금 쪽으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DB형이 최근에 또 수익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DB형이 주로 채권을 담는 좀 안전 성향 위주로 투자를 하는 그 퇴직연금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끌시끌해요. DB 이제 좀 너무 방치하지 말고 운용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OCIO 솔루션 펀드라는 이름으로 OCIO 솔루션 펀드. 예, OCIO는 아웃소싱 CIO, 네. 아웃소싱 CIO 마치 솔프로님 자산을 저희 삼성자산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주식, 채권 배분해서 2%, 3%, 4%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펀드로 만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출시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재밌는 자료 없겠나 싶어서 한국거래소에서 배당 관련해서 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내일 기사화돼서 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배당 정책이에요. 정책. 예. 혹시 솔프로님 배당 귀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배당 귀족이요. 예, 귀족. 배당 귀족.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배당 귀족은 아니실 것 같고. 배당 귀족? 예, 배당 그냥 귀족이시잖아요. 예. 예, 그냥 귀족이시잖아요. 예. 배당이 귀족, 외모 귀족. 할 거 아세요. 배당 귀족.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 네네. 뭔데요? 쇼트? 네. 배당 귀족은 네. 30년 이상 배당을 하면서 배당액을 늘리는 기사들이에요. 아, 그런 기업들. 네. 미국에는 있어요. P&G. 30년 내내 배당을 늘리는. 예. 네. P&G. 아, 또 뭐 있었는데. 아마 뭐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런 것도 코카콜라도 계속 늘었어요. 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에도 배당 귀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한국 거래소 자료가 그런 배당 귀족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예, 2017년도에 745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537사가 배당을 했고요. 2018년에는 545사, 2019년에는 조금 줄어서 528사, 근데 지금 2021년에는 556사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개수가 늘고 있어요. 이제는 기업들이 배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배당을 하는 회사 자체 숫자가 늘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상장한 기업이 늘었기 때문에 배당한 기업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그냥 숫자만 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연도별 연속 배당. 제가 배당 귀족 얘기했지 않습니까? 30년. 예. 이제 우리나라도 한 해 배당 주고 아, 나 배당 줬어. 두 해 배당 주고 배당 줬어.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년 연속, 4년 연속, 3년 연속 2년 연속 이러면서 좀 연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업종이 배당 수익률이 높냐 이런 것들도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예, 통신업이 예, 가장 배당이 높고요. 전기가스, 금융업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배당을 많이 준 기업들의 주가가 어땠냐 이건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지수 등락률 그리고 배당 법인의 평균 주가 등락률을 보여주면서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2020년이나 2021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좋았으니까 성장주가 워낙 좋았죠. 예, 예, 예. 근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 등락률이 3%에 불과했는데 네. 배당을 줬던 법인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21% 무려 18% 포인트 아웃퍼폼하면서 역시 배당이라는 것이 해당 기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거래소에 서 자료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얘기가 나오니까 정프로님이 급격히 말수가 줄어드시는데 배당이라는 건 저는 한 번도 투자하면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이런 배당 기적에 반하는 투자자 같습니다. 그 배당 천민. 배당 천민. 외모는 기적. 네. 배당은 천민. 배당? 그래서 이제 제가 ETF 얘기를 안 드리니까 뭐 섭섭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ETF 쪽에서는 최근에는 뭐 배당을 많이 주는 리츠, 뭐 타이거 리츠, 리츠 부동산 이쪽으로도 리테일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배당, 배당 성장 뭐 이런 ETF 쪽으로도 리테일 수요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퇴직연금의 힘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야 너 한 종목만 사라고 한다면 무슨 종목 살래? 물론 뭐 지금은 삼성자산이니까 삼성전자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예전에는 맥커리 인프라였거든요.
그래서 뭐냐 맥쿼리 인프라가 많이 들어간 뭐 그런 ETF를 같이 사시는 것도 맥쿼리 인프라만 사셔도 재밌겠지만 네. 맥쿼리 인프라가 많이 들어간 ETF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좀 고실적인 문제가 오너들이 이 상장 회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유보 현금을 외부로 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주주들의 것인데 이제 네. 오너의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내 걸 그냥 내 회사 안에 쥐고 있겠다 이런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창업한 회사들 중에서 2세나 3세 경영 넘어가는 회사들 중에서 그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으려는 업종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네. 3D 업종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좀 전통 산업이나 네.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보면은 아, 그래요? 대부분의 고민들이 이제 뭐 오너십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물려받는 주체들이 아, 저는 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게 그 PEF 쪽에서 기존에 있는 상장사나 기업들을 인수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하나투어도 그랬던 것 같고 뭐 한샘 같은 회사도 한샘,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이 이제 소위 PEF가 운영 주체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 확률적으로 보면 그 PEF가 대주주인 회사들은 평균 배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펀드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받아야 되니까 어찌 됐건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내가 이제 외부로 가져가야 배당이 됐건 뭐 나중에 매각이 됐건 뭐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배당이 낮았던 회사인데 갑자기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하는 회사를 제가 가끔 찾아보면 네. 대부분 주주들이 이 PEF 쪽으로 바뀐 케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까 본부장님께서 배당주를 말씀 주셨으니까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영권이 PEF 쪽 넘어간 회사들 리스트 한번 훑어보시면 이런 회사들은 확률적으로 거의 2, 3년 내에 배당 성향이 올라갑니다. 그 ETF 아이디로 하면 되겠네요. PEF가 PEF가 대주주인 회사로 구성된 지수를 만들고 네. 그걸 ETF로 만들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이걸 응모해야겠다. 아. 도전. 5천만 원. 도전. 네네네. 5천만 원 받은 제가 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서 골프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골프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죠. 우리의 또 골프 ETF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예,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소개하긴 했는데요. 예, 그 하나로 ETF에서 이제 ETF 저처럼 ETF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친구가 김현빈 팀장인데 저랑 친해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하나로 FN 골프 테마라는 ETF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목들이랑 좀 많이 틀려요. 뭐죠? 예, 여기 보시면 골프전, 필라홀딩스, 예, 삼성물산까지는 아~ 뭐 이해하실 텐데 이마트 또는 뭐 CJ 대한통운 대부분 다 이제 건설 관련된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골프장 갖고 예, 골프장을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니까 약간 틀릴 거고요. 뭐 좀 최근에 좀 아실 만한 기업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믹스. 예, 예,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레깅스를 입고 골프를 치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골프장에서 예를 들어 저 골프장 영업이 잘 되면 네. 그 회사 전체 재무제표는 좋아지는 거긴 한데 뭐 아무래도 거죠?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잡힐 테니까요. 근데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회사의 본질 이마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 이마트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ETF라는 게 굉장히 좋은 비클이긴 하지만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는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투자에 유념하시라라는 말씀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골프 ETF까지 오늘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